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5.18에서 너무나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3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13차례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라도에 있는 5.18 단체들 그들조차도 한두 번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소한 야 저 새끼들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태극기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훗날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태극기를 든 손에 다른 것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이 광장을 메운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 나라가 반듯하게 제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들이 단순히 태극기를 들고 이 광장을 메웠을 때 저 좌익들은 법을 바꿨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서류를 만들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늘 우리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너네들 많이 왔니? 우리는 더 많이 왔다. 여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각 단체들이 침묵을 넘어서서 체계화된 조직화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와 투쟁을 해야 되는 정말이지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태극기는 어르신들에게 맡기고 그나마 지금 길거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좀 더 체계적인 싸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들 이범 대표님을 비롯해서 제가 사고 치는 데는 제가 조금 선수인데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생긴 건 이런데 제가 자꾸 뭘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범 대표님이 아 그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데 아예 됐고 저는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제가 지릅니다. 그러면 또 묵묵하게 또 따라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년이란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2년이란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복기를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론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 되면 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아재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에게 당신들 이제 길거리에 나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전국 조직망 뭐 할 겁니까? 그거 선거 때 문자 보내려고 그 조직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에게 탄핵에 찬성한 새끼들은 모르겠고 탄핵에 반대했던 그들을 이 광장으로 끌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몸빵을 시킬 겁니다. 그냥 빵 사줘가면서 너네들 다섯 명, 열 명씩 쫓아서 나오라고 할 겁니다.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지옥구 가서 똥을 싸고 앉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런 새끼들 다 있어 할 정도로 저희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부산에서도 지금 오늘 어제 부산에 참석했던 분들이 새벽 1시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대구에 계셨던 분들이 3.1절에 가셨던 분들이 11시, 12시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제 참석을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우리가 입맛에 맞게끔 부려야 되려면
뿌려야 되려면 우리가 조직화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직화되어야 되고 누구 한 사람에게, 누구 리더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한국당이면 어떻고 뭐가 어떠면 그거는 윗대가 들한테 너희들 정치 해먹으라 그러고, 우리들이 중론을 모아서 우리들이 그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럽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이나 상진영이나 민구나 안 대표나 지금은 우리가 비겁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숨을 죽이고 우리가 조직 정비라고 우리가 더 단단해졌을 때 우리가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 불씨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있는 우리 스스로가 조직화가 되어서 싸우는데 그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르신이 숨죽이고 했던 어르신들이 나오고 국민들 나왔을 때 우리를 딛고 당신들의 목소리를 내서 이 문재인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이 순수한 선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는 우리 우파 내에서 실랑이를 할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재인 정부와 저 좌익들과 우파 내에 숨어있는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과 싸워야 되는 그 에너지로 성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 밑바탕에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아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